설탕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멀리하고 있다. 하지만 이런 설탕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? 설탕을 활용하는 10가지 방법 대해 즉시 알아보자. 1. 옷기름때 제거. 옷에 기름때가 묻었을 경우 물과 설탕을 5:5 비율로 섞어 해당 부위에 발라준 뒤 15분 후 문질러주면 기름이 빠진다. 2. 꽃을 싱싱하게. 꽃병 안에 설탕 1스푼을 넣어두면 꽃 색깔이 더욱 선명해지며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다. 3. 음식의 수분 증발 방지. 빵이나 떡을 보관할 때 설탕을 약간씩 뿌려 보관하면 음식이 마르거나 굽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. 4. 섬유유연제 대체. 세탁 시 헹굼 단계에서 설탕과 레몬즙을 넣어 빨래를 하면 옷에 물 빠짐 방지뿐 아니라 촉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. 5. 채소를 싱싱하게. 시들해진 채소를 설탕과 식초를 섞은 물에 잠깐 담갔다가 꺼내면 놀랍게도 채소가 금방 싱싱해진다. 6. 비린내 제거. 돼지고기나 생선 요리 시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 특유의 비린내가 사라진다. 7. 미역 불리기. 설탕물에 마른 미역을 담궈두면 미역이 빨리 불어 요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. 8. 피부 미용. 물과 흑설탕을 1:1 비율로 섞어 냄비에 넣고 30분간 약불로 졸인 후 불을 끄고 식혀 시럽을 만든다. 이후 이 시럽을 통해 담아 냉장고에 30분간 보관한다. 냉장고에서 시럽을 꺼내 완성된 흑설탕 스크럽을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1에서 2분간 문지른 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준다. 9. 김치통 냄새 제거. 김치를 담갔던 반찬통은 주방 세제로 씻어내도 배어있는 냄새 제거가 쉽지 않다. 이때 물과 설탕을 2:1 비율로 섞어준 뒤 반찬통의 반 이상을 채우고 흔들어 씻어주자. 김치 냄새도 사라질 뿐 아니라 물든 반찬통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. 10. 옷에 붙은 껌 제거. 옷에 껌이 붙은 경우 물과 설탕을 1:1 비율로 섞은 뒤 해당 부위에 문지르면 껌을 쉽게 떼어낼 수 있다. 껌이 붙은 흔적이 남는 경우 설탕을 뿌리고 칫솔로 다시 한번 문질러주자.